네, 뭐 현대차 기아도 최근에 이제 저점 찍고 이제는 올라갈 시간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동차 대표주 또 그와 또 연관돼서 부품주들까지 오히려 부품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품주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뭐 친환경의 그 이슈로 가고 있는 거죠. 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 네. 첫 번째 이유는 바닥이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분위기가 첫 번째로 확산이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가 9월에 2만 대 돌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GM, 제너럴 모터스사의 사업 계획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2030년까지 큰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 필요한데요.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쇼티지가 해소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끈기 있게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네. 바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럼 밑으로 쭉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락은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하신 종목들, 뭐 현대차, 기아, 위아, 모비스 등등 네. 좀 기술적 분석도 좀 해주시죠.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주봉상으로 볼게요.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중기적으로 흐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하지만은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관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기아를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보다는요, 기아가 조금 더 차트 흐름 좋아요. 기아는요, 현대차하고는 달리 중기적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산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사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현대모비스 봐야 되겠죠. 아, 이제 살때 됐네. 너무 많이 빠졌지 않나요? 그죠?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좋습니다. 아, 그 기업이 또 물적 분할한 데 해가지고 시장에 또 실망감을 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만도. 그래서 실제로도 만도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현대위아 볼게요. 최근에 한번 쭉 올라오고 난 뒤에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살짝 부딪히는 선에 와서 오늘 2.7% 빠지지만은 이건 바로 제가 볼 때는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그룹은 좀더 끈기 있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그런 포인트에 직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또 주목하셨던 건 현대 글로비스였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 네. 가장 또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위아죠. 뭐 현대위아 현대위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다른 것들도 다 주목해야 되지만 현대위아가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라든가 현대모비스 만도보다 더 가격이 쭉 올랐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의 핵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가 최근 리포트도 좋게 나왔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싼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위아가 앞으로 좀 크게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 메리트 있고요. 지금 가격이 지금 85,900원이거든요. 네. 하방을 좀 제한시킬게요. 75,800원, 75,800원 정도. 요렇게 좀, 75,800원이면 사실, 그죠, 주가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75,800원 잡고,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십시오. 한 네. 12만 원까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주로 현대 위아를 보고 계신데요. 네. 목표가 12만 원,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보자라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고, 손절은 좀 짧게 봤습니다. 75,800원 봐주셨습니다. 자,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